스마트 시대니까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이 변경되면서 하나가 카메라로 둔갑을 했어요. 오, 시제래. 파트의 유닛 4 시제 갑니다. 어찌 보면 밑에 반 친구들은 지금 수능 어법에 맞춰서 핵심적인 것들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This is Grammar는 핵심적인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깊게 하게 되는 거야. 세부적인 것들을 다루면서 대신에 탭스 시험을 볼 수 있는 준비 역량도 갖춰지면서 내신에서 깊이 있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고1 때 수준이 조금 그지 낮다가 갑자기 고2, 고3 가면서 수준이 확 깊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도 상당히 좋을 거란다.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조금 좀 더디더라도 그렇게 실망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뎌도 꾸준히 단단하게. 자, 시제를 볼게요. 시제는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The patterns of verbs according to pi. 아, 시간에 따른 동사의 형태. 시간에 따른 동사의 형태. 즉,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재, 그지? 과거, 미래. 이게 이제 시간이잖아. 지금, 그리고 지난 일, 앞으로의 일.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진행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지?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또 완료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그걸 한꺼번에 합친 완료 진행형이라는 것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씩이 되니까 12가지 시제가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영어 학자 중에는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 둘로 나뉘는 그런 학파도 있는데 아무튼 시제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동사의 형태를 어떻게 바꾸어 쓸 것인가 그 동사 꼴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부터 가보세요. 1번. 단순 시제의 현재 시제 언급합니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수직선으로 선생님 보여줄게요.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게 이해가 쉽습니다. 자,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시제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늘 그렇게 하는. 선생님 이쪽 간격이 이쪽 간격보다 0.1mm가 좀 긴 것 같은데요. 선생님 나름대로 레귤러하게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자, 현재 시제라는 것은 뭐예요? 일정한. 그래서 진리, 사실, 습관, 반복 이런 걸 나타내요. 여러분이 이제 동사의 현재 시제를 썼을 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문 하나 볼까요? London is a huge city that has many bridges. 런던은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도시이다. 사실을 언급한 거죠. 자, at night, 한밤중에 I feel tired. 나는 피곤함을 느끼는데 Because I cycle to school and from school every day. 나는 학교까지 매일 자전거를 타고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할 때 현재 시제를 쓰더라. The plane departs. 비행기는 떠나요. At 10 tonight. 오늘 밤 10시에 떠나요. 오, 중요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지? 아무리 미래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현재로 미래를 대신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타임테이블. 야, 너 내일 1교시 언제 시작하니? What time does your first class start tomorrow? 이렇게 물어요. 왜? 그건 늘 시간표에서 늘 1교시가 그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예문을 볼까요? After I finish this article, 이 기사문을 내가 다 읽고 난 후에 I will start working on an article on environmental issues. 뒤에는 I will start 이렇게 나와. 미래인데 앞에는 after I finish 현재가 나와. 이건 왜 그렇다? 시험 포인트. 선생님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누구? 타블로라는 가수가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절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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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마. 요. 그럼 대신에 뭘 써? 미래 대신 현재. 흐려지네. 빨강이 없으면 파랑으로. 현재 진행이나 현재 완료로 씁니다. 여기니?
해볼까?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절대 미래 쓰지 마. 요. 오케이? 그럼 절대 안 까먹게 되더라고. 뭐 실제로 삼성 선릉역 부근에 살았고요. 거기에 아르바이트로 영어 강사를 했었어요. 타블로가. 실제 사건입니다. 저기 디스펜서라고 하는 종이컵 있죠? 거기에 물 집어넣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장난치다가 잘렸다는 뒷담도 있죠.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가수였습니다. 왜? 자신의 꿈이 있었는데 친구와 함께 좋아하던 음악을 좋아하던 친구가 죽으면서 못 이룬 꿈을 이룬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박사하기까지 따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데 그 반도 안 걸려서 그 과정을 끝내고 그래서 타진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사건에 휘말려서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그래도 아내 영화배우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까지 아픔을 딛고 잘 살고 있다는 것까지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자, 특히 요 시간 조건 부사절 때 when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when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해석할 때는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다. 의문사라서 명사절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니 안 되니? 해당이 안 돼요. 조심해야 돼. when이 또 해석을 하지 않는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 그때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이 역시 없어요. 그러면 when이 언제일 때만 when이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될 때만 시간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이는 것이다. 이걸 배우는 단원에서 항상 선생님들은 똑같이 생긴 when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곤 하십니다. 또는 if를 가지고서도 조건의 부사절의 대표적인 내가 만일 뭐뭐 한다면 이럴 땐 조건 부사절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얘가 whether처럼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요거는 명사절을 이끄는 간접의 문문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내리면 I won't go on a picnic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나는 소풍 가지 않을 거야. 여긴 미래지만 이렇게 현재를 쓴 이유는 만일 뭐뭐 한다면 이기 때문에 I'm not sure 나는 확실치가 않아. 뭐가? If he will 또는 comes tonight 그가 오늘 밤에 올지 안 올지 이럴 때는 weather의 개념으로 쓴 거고 만약으로 해보세요. 만약에 그가 오늘 밤 온다면 나는 확실치 않아. 이상하겠죠? 나는 이것 이하를 확신을 가지지 못해 라는 뜻으로 이때는 당연히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라 이렇게 명사절을 이끄니까 미래면 미래를 써야 된다.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 밑에 얘가 좀 나오나요? 참고하고 나오네요. Say, hear, learn, forget, understand 등과 같은 동사는 현재 완료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즉, I've heard you are going to transfer to another school. 나 너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 현재 완료로 I've heard 이렇게 쓸 것 같지만 부어체에서 그냥 I hear 내가 듣기로는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we understand why she didn't buy it. 왜 그녀가 그것을 사지 않았는지를 we've understood 쓰는 대신에 we understand 참고 정도로 구어체적인 일상 표현이다. 기억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됐어요? 네.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에서 시험 포인트는 시간 조건의 부사절 절대 미래를 쓰지 않고 대신 현재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대해서 나오니까 과거는요 딴 거 기억할 거 없이요 그냥 지금이면 지금과 단절된 시작도 과거 끝도 과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작과 끝이 과거인 그러한 사건
또는 상황 이런 것을 쓰는 것이다. 자, 과거 시제는 과거 이미 끝난 동작이나 상태, 과거의 습관, 역사,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역사, 시제일치 예외 일단 나올 거거든요. 자, 과거 완료를 대신해서 쓰기도 한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I went to the park yesterday. 어제 나는 공원에 갔다. 어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과거. When I was a child,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가 과거니까 I ate candy. 캔디 나오니까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 오늘 선생님도 알게 됐는데 스트레스 받는 날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지 알아요? 스트레스에 암호가 걸려있더라고, 영어에. 스트레스를 거꾸로 스펠링 한번 읽어볼까요? D-E-S-S-E-R-T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 날은 디저트를 먹어주면 돼요. 거꾸로 하면 디저트더라고. 자, 캔디를 근데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캔디를 매일 먹었대. 하지만 매일 하는 것도 현재가 아니라 어린아이였을 때라는 과거 얘기니까 과거 동사. 자, The Second World War, 2차 대전이 lasted, 지속되었다. 1945년에 그리고 끝났다. 지속되고 끝난 게 다 시작과 끝이 과거니까 다 과거 동사. 자, My father got home. 우리 아빠가 집에 오셨는데 after my birthday party had been over가 아니라 was가 쓰여요. 왜? after에 네모 쳐놓으세요. after. 네이티브 스피커가 바보가 아닌 이상 after가 있는데 어떤 게 전이고 어떤 게 후인지 뻔히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과거 완료를 쓰면 더 이상하다. 얘 외국인이 글을 썼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나 밥 먹고 TV 봤어. 밥 먹고 TV 봤어.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면 이상한 거죠. 이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에게 뻔한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if I were you. 이건 가정법 과거래요. 근데 시제는 과거형이지만 현재와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상황. 이건 나중에 구라법에서 배울 텐데 if I were you. 만일 내가 너라면 I would study very hard. 나는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할 거야. 그거는 이제 구라법. 이건 공식에 맞추시면 돼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 그리고 뒤에는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는 얘기죠. 우쿠슈마 그래서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주로 우드나 쿠드가 많이 쓰이죠. 우드 쿠드 내가 너라면 나는 매우 열심히 공부할 텐데 밑에 거는요. If I won the lottery,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I would buy a big yacht. 나는 큰 요트를 살 텐데. 하지만 우리나라에 크루즈 선착장을 만들어서 돈을 무지하게 들여서 사업을 벌이려고 했지만 그게 놀고 있다라는 얘기를 뉴스에서 본 듯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건 뭐 참고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배울 구라법, 가정법이었고요. 세 번째는 미래, 지금보다 더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미래일을 언급할 때, 미래일을 예측하거나 계획할 때, 일정을 나타낼 때 참고로 읽어볼게요. My little sister will be 8 next year. 내 여동생은 내년이면 8살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My little sister is going to be 돼요? 안 돼요? 캡스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거기 안 됩니다. 왜요? 아, 이건 의지. 그죠? 의지를 담고 있고 마음먹은 일? 이런 정도가 좋을까요? 그럼 내 여동생이 100살이 될 예정이면 마음먹었어. 나 내년에 100살 될 거야! 너 지금 몇 살인데? 4살! 우와, 한꺼번에 97세를 먹을 수도 있죠? 이게 가능하면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she's going to have a baby this summer. 이거 뭐로 써도 돼요? She will have a baby this summer. 그냥 막연한 미래의 예측은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올여름 아기를 낳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이점 얘기해 줍니다. 미래의 시제를 나타내는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 자, 화자의 의지나 고집에 의한 순간적 결정. 순간적 결정이라는 건 말할 때 결정하는 거. I will answer the phone. 내가 전화 받을게. 말하기 전부터 전화만 올려봐라. 내가 받을 거라고 얘기해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은 그죠? 천명 중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하겠죠. 보통 전화 걸리면 제가 받을게요 말하면서 받죠. 자, 그런데 비고잉투는 뭐라고요?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선생님, 네이티브 친구가 금요일이면 선생님한테 물어요. Michael, what are you going to do? Michael, what are you going to do? 이렇게 물론 선생님이 줄여서 쓰느냐고 그랬는데 be going to를 이렇게 쓰면은요 마음먹은 일, 아까 말한 대로 마음먹은 일 미래예요. 분명 너 하기로 마음먹은 일 있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Michael? 이렇게 현재 진행을 써버리면 뭐요? 예정된 일. 이걸 좀 더 편안하게 말하자면 여기는 일방적으로 마음먹고 있는 거, 이건 누군가와 하기로 쌍방간에 약속이 되어 있거나 호텔을 잡아놨거나 그지? 이렇게 해서 이미 예정 확정된 일, 그럴 때 보통 현재 진행을 써요. 자, 여러분 듣기 평가 문제에는 보통 현재 진행이 미래를 많이 대신합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자, 볼까요? Oh no! I forgot to tell.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Forgot to 뭐뭐 할 것을 잊어버렸다. Forgot telling 그러면 말했던 것을 까먹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무튼 나는 말해야 할 걸 까먹었어. 데이비드에게 The time of the meeting. 이 시간을. 그랬더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will call him. 내가 지금 전화할게요. 말하는 순간에 내가 전화할게 그에게. What time does the meeting start? 회의 언제 시작해? 자, 밑에는 볼까요? I'm going to go to English camp this summer with my friend. 나 내 친구랑 올여름에 영어 캠프에 가기로 마음 먹은 상태인데 수지, will you join us? 너도 함께 갈래? 너도 함께 가면 우리 셋이 갈 수 있어. 만약에 이게 쌍방간에 이미 내 친구랑 확정까지 됐고 캠프에 등록까지 했고 그러면 we are going 이런 식으로 했겠죠. We are going to go 하지 않고 we are going to English camp 이렇게 하면은 확정된 미래. 참고 정도면 됩니다. 당장 고등학교 내신에 시험에 나오는 정도는 아니에요. Sure, that sounds interesting. 자, 우측으로 가볼까요? 동사의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와 일치시켜야 한다. 단순 시제에서는 딱히 중요하게 외울 건 없습니다. Play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테니스 친다. Last week, 과거니까 ended. 그리고 세 번째는요, during his visit to Seoul, tomorrow니까 will discuss. 어려운 거 없죠. 자, B에 별표 쳐서 아까 설명한 거.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쓴다. When the rain stops, 비가 그칠 때, I will drive you home. 너는 집까지 태워다 줄게. If you have the main course, 아, 음식의 주 요리를 먹기 전에, an appetizer, 전체 요리가 will be served, 제공될 것입니다. If the sun shines tomorrow, we'll go on a picnic. 햇빛이 쨍쨍 내일 내리쬐면 우리 소풍 갈 거당. Unless you complete your homework regularly, 네가 규칙적으로 숙제를 끝마치지 않게 되면 you won't pass the exam. 너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거야. 자, 주의 써놨죠. 주의. If가 만약,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we can predict if there will be enough snow for skiing. 그럴 때는 predict의 목적어를 이끄는 weather처럼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쓰인 것이다. I'm not sure if my sister will go to the library tomorrow. 마찬가지. 나는 내 여동생이 내일 도서관에 갈지 안 갈지를 확실히 모른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C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기타 등등의 표현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그냥 참고 정도인데요. 첫 번째 비투용법이라고 여러분이 배웁니다. 비투용법.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His hobby is to 뭐가 취미일까요? Play the guitar. 그의 취미는 기타를 연주하는 것이다가 있고요. BTS? BTS is to visit LEJ. 좋겠죠, 오면. 한번 좀 왔으면 좋겠어. 야마 네 꿈이 뭐야? 막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여러분 학교 곳곳에 막 다니면서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좋겠지. 그지? 중학교 때 무슨 직업 체험 이런 거 시간 있지 않았니? 그지? 자, 아무튼 여기 보면 똑같이 비동사 뒤에 이렇게 주격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온단 말이야. BTS는 방문할 거다.
그의 취미는 기타 연주다. 같은 구조인데 왜 밑에 거를 따로 비트용법이라 하느냐? 잘 보세요. He is a lawyer. 그는 변호사이다. He is enthusiastic. 틱. 이렇게 좀 일부러 한 단어를 형용사로 썼는데요. 이거는 명사예요. 이거는 형용사고요. 그래서 비트용법을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그의 취미와 기타를 연주하는 것은 같은 관계야, 그치?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그가 변호사인 것 같은 관계니까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붙인 거예요. 자, 그리고 BTS가 LEJ에 조만간 방문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BTS와 방문한다는 게 같은 관계가 아니라 BTS의 미래의 어떤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형용사적 용법의 비트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용법의 해석 중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예의가 다른 사람이 운이 좋다. 예의가 운의 척도이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예정, 의무, 뭐뭐 해야 한다로 해석하는 게 있고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뭐 할 운명이다, 뭐뭐 할 의도가 있거든 또는 뭐뭐 하려거든, 이런 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 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나오는 Jessica is to skate in Japan. 그럼 제시카는 일본에서 스케이트를 탈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비트 용법이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거 be about to. be about to. 그러면 이제 막 뭐뭐 하려는 찰나이다. 그래서 요거를 거의 다, 그지? 하기 직전인 거예요. The plane is about to take off. 비행기가 이제 막 이륙할 찰나이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요. 요게 똑같은 표현으로 동명사 관용 표현이 있어요. Be on the verge. 이렇게. The plane is on the verge of taking off. 그러면 이륙할 직전이다. 지금 막 곧 있으면 이륙한다는 거예요. 엣지. 엣지가 가장자리죠? 에이! 보나마나 자빠질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끝에 와가지고. 그래서 엣지, 버치. 이게 다 끝부분을 나타내요. 포인트. 역시 날카로운 끝부분. 그리고 엣지나 엣지녀. 사실은 엣지가, 좋은 의미의 원래 네이티브들이 엣지는 승질, 각. 그러니까 좀 성깔 있는 사람. 그걸 나타내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엣지나 엣지녀 그러면 뭔가 뚜렷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는 걸 오히려 좋은 의미로 쓰이게 된 거죠. 날 있는 사람, 성깔 있는 사람, 뚜렷한 성질이 있는 사람. 자, 아무튼 요즘에 엣지가 그래서 뭐로 많이 전이돼 쓰인다? 엣지가 어드밴티지처럼 장점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장점, 어드밴티지. 자, hurry up. 서둘러 영화가 곧 시작하려고 해. 자, where's our teacher? 선생님 어디 계셔? He's supposed to, he should be at school by 8 a.m. 그는 8시, 오전 8시까지 학교에 와 있어야만 하는데,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The train is scheduled to, 아, 기차는 일정이 뭐 하기로 되어 있다. Drive at 6 p.m. 참고로 수거 표현처럼 기억하시면 되고요. My boyfriend is due to host the wedding ceremony. 아, 내 남친이 결혼식 사회를 볼 예정이야. 요거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be due to, 여기에 명사가 올 수 있어요. 내지는 동명사가 올 수 있어요. 이때는 뭐뭐? 때문이다. because of처럼 쓰인 전치사예요. 뭐뭐 때문에. 여기서 지금 쓰인 건 be due to 동사 원형을 쓴 건 be going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쓰인 거예요. 아니? 내 남친이 결혼식 사회를 볼 예정이다. 선생님도 사회 좀 봤습니다. 자, 신랑은 신부를 사랑한 만큼 등에 업고 자, 앉았다 일어나를 반복합니다. 한 번에 1년. 과연 몇 년 동안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 나중에 나를 죽일라고 해요. 그죠? 신랑이 과연 몇 번을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지 평소에 스쿼드를
통해서 체력 단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50번 정도를. 자, 남자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아까운 청춘을 군대에서 썩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제가 되거나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버텨라 라고 첫 번째 조언을 해주고요. 두 번째, 이왕 갈 거면 가기 전에 팔굽혀펴기를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체력을 일러라. 언제? 지금 학창시절에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스쿼드 같은 거요. 이거 하루에 200개씩만. 그리고 이거 이렇게씩 표정 밝게 이렇게 해서 100개씩만 하면 나중에 군대 가서 애들이 막 죽을라고 100만 하나 막 이럴 때 여러분은 100만 둘, 100만 셋 운동하러 잘 왔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왕이면 태권도도 따르면 너무 좋겠죠. 단체. 자, 그 다음에 26, 27로 가도 될까요? 질문을 채점을 안 했죠. 이왕이면 채점하면 좋은데 선생님 불러볼게요. 자, A. 1번은 오른쪽, will attend. 2번은 is, has. 3번에 told, 4번에 has. 5번에 start, stops. 6번에 spent, 7번에 left. 8번에 am going to buy. 7번에 left하고 leaves가 하나 더 있었네요. 자, B의 1번은 did, do, watched, played. 다 과거. 2번은 will accept. 3번은 get up, have, get up. 다 현재. 4번의 첫 번째 건 was, 나머지는 is, is. 자, C로 갈게요. 1번은 clean, 2번은 created, 3번은 will play, 4번은 sleep, 5번에 will stay, 6번에 war, 7번에 expand의 s, expands, 8번에 runs. 자, D에 1번은 will see, will cycle, will get, will cause, 다 미래. 2번에 went, was, departed, so was, went, 다 과거. 3번에 am, hold, am, leave 다 현재. 퀘스천 있으면 해보세요. 여기서 any question? 보통 질문이 안 나오던 페이지긴 하지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질문 되셨으면 진행시대로 가요. 진행시대. 그런데 좀 슬픈 현실이 이렇게 현재 시절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안 되면 나중에 또 어학연수를 하거나 그래야 되겠지. 이왕 공부할 거면 지금 I play the piano 이렇게 네가 현재 시제를 했단 말이야. 나는 피아니스트예요. 저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I play the piano. 저는 과거에 피아노를 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피아노를 칠 것입니다 라는 요 개념을 I play the piano, I play the piano, I will play the piano 이렇게 해보세요. 네이티브 스피커가 과연 I play the piano라는 문장을 몇 번이나 말하고 살겠니? 평생에 걸쳐서 너는 최소한 10번 정도 하면 네가 네이티브의 한 수 위가 될 수 있는 거야. 통번역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오히려 외국에 갔다 오지 않고 국내에서 영어만 했는데도 네이티브보다 훨씬 더 좋은 발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네이티브 스피커의 인토네이션을 그대로 섀도우 스피킹을 하면서 따라 하지만 그들보다 더 많은 횟수를 연습하다 보니 입 근육이 발달이 되고 인토네이션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서 네이티브보다 훨씬 좋은 거야. 아무튼 됐냐? 자, 아까 이제 단순 시제였고 이제 진행 시제 해볼게요. 현재 진행하면 끝납니다. 이동만 하면 되니까. 자, 현재 진행이란 프레젠트 파리스포, 현재 분사를 사용하는데 비동사와 함께 ing를 쓰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게 이제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에 따라서 그럼 현재 진행은 지금보다 더 전에 시작해서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일. 이게 현재 진행. 오케이? 무슨 진행? 현재 진행. 그럼 과거 진행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 과거보다 더 전에 시작해서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일. 이게 과거 진행. 그럼 미래 진행은 기준 어떤 미래 시점이 있겠죠? 기준 미래 시점에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일 일. 요 개념만 익히시면 돼요. 이렇게? 네. I'm reading a book titled The Seven Habits of Successful People.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읽고 있단다 하고 I'm reading을 썼단 말이야. 현재 진행을. 내가 지금 읽고 있지도 않잖아. 에 선생님 구라맨. 그게 아니라요. 나는 그 책을 읽기 시작한 게 지금보다 더 전에 읽기 시작해서 아직 다 못 읽었어요. 그럴 때 쓰는 거야. 알겠니? 요것만 기억하면 아 진행형이란 게 뭐구나.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현재 진행은 말하는 시점에 진행 중인 동작, 현재를 포함하여 일정 기간 계속되는 일, 이미 정해져 있는 일정, 요건 앞에서 미래할 때 얘기했죠. Don't turn on the music, 음악 좀 틀지 마. My mother is sleeping, 엄마가 주무시고 계신 건 이미 그 전에 자기 시작해서 아직 진행 중인 일. 자, many businesses, 많은 사업자들이 are losing money these days, 요즘 돈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야,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야. 다행히 또라이 트럼프가 너무나 주식이 막 확확 바닥을 쳐서 쭉 가니까 그죠? 그걸 이제 되살리기 위한 발언을 한마디 해서 오늘 조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Because of the economic recession. 이게 불황이에요. Recession. Recession. We가 back이에요. Back. 그죠? Cess. 이게 가다예요. 뒤로 가는 겁니다. 엉거주춤. 이건 명사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황,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Recess, recess, 휴식. 야, 잠깐 뒤로 가서 좀 쉬어라. Recess. 했어요? 자, I'm flying to London tomorrow for business. 아, 나는 사업차 내일 런던으로 비행해서 가기로 돼 있어. 비행기표 끊어놓은 거예요, 이미. 이럴 때 현재 진행이 미래를 대신한다. 참고, 한번 볼까요? 참고. Be always ing. 어? 아까 현재 시제 얘기해줬지. Now. 늘 하는 거. 우와. 원래는 always가 이렇게 현재 시제랑 어울려서 쓰이는 애야. 그치? I always get up at 7 o'clock in the morning. 나는 항상 아침에 7시에 일어나. 이럴 때 쓰는 애인데 이것이 예외적으로 뭐랑? 비동사랑 always ing를 쓴다는 것은 뭐를 나타낼 때? 아, 이 행위가 지나치다는 것을 그지? 강조. 특히 좀 안 좋은 쪽에 많이 써요. 아, 또 까먹고 안 가져왔네. I'm always forgetting to bring my pen. 아, 나 펜을 또 안 가져왔어. 아, 나 왜 맨날 펜 안 가져오지? 요 표현이 바로 나 왜 맨날 뭐 하지? 요게 바로 always예요. 볼까요? Ted needs some exercise. Ted는 항상, 아, Ted는 운동을, 약간의 운동을 필요로 하는데 He's always playing a computer game. 그 녀석은 항상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해.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왜 이런 설명이 덧붙여지느냐? 실제로 공인시험에서 시제를 물을 때 always는 주로 현재랑 어울리는데 현재 진행이랑 쓰이면 예외가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좀 깊숙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 책이 그래마인 뉴스 같은 원어책, 원서책을 그래도 좀 많이 잘 옮겨놓은 책이라 선정이 되고 바람직한 학습책으로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문, 영문법을 대체했던 책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를 또 이겨내기 위해서 능률에서 만든 게 저기 G존, 그래마 존이라고 역시 공부해봤나요, 여러분? 중등부 때? 혹시 저는 정말 무서운 놈이 될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신 애들 엄두도 못 낼 만큼 학교 선생님이 내는 모든 문제를 다 마스터해버릴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냈던 책이 이 G존. 이 책 다음에 나온 책이에요. 능률에서 넥서스를 이기기 위해서 성문 영문법을 대신할 책들을 막 내기 시작했는데 비슷합니다. 이것도 그래마 뉴스를 많이 모방했어요. 원서책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반적으로 감정, 소유, 지각, 인지 등의 상태.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소인이 감히 지존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state of verbs. 아, 상태 동사들. 소유,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인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감정, 사랑한다, 좋아한다. 지각, 보다, 듣다, 존재, 있다. 이런 것들 있죠? 상태 동사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Have, look, think, want, taste. 가지고 있다, 처럼 보인다, 생각한다. 여기서 think는요, 견해를 나타낼 때고요.
그 로댕 알지? 로댕의 생각하는 남자 왼팔 오른팔 왼팔일까 오른팔일까? 오른팔이래요. 네.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 오늘은 해물 칼국수를 먹을까? 아니면 옹심이 팥죽을 먹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짜장, 짬뽕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그때는 be thinking을 써요. I'm thinking. 아, 나 지금 고민 중이야. Whether I should order 짜장 or 짬뽕. 아, 잠깐 쉬어가는 퀴즈. 짜장면을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기도하니! 졸리면 물 좀 한 잔 먹고 놀아. 짜장면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야, 선생님 중국어도 배우네? 해볼까? 제일 싼 거. 억양이 중요해요. 해볼까?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짬뽕은 뭐예요? 짬뽕은? 매운 거. 뭐? 매운 거. 매운 거. Yes. 보세요. My uncle has an apartment downtown. 우리 삼촌은 시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세요. 소유는 진행을 쓰지 못하지만 밑에 볼까요? Melanie was having a good time. 여기에 spending이라고 써볼까요? 멜라니는 좋은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이 have의 동사가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보내고 있어죠. spend의 개념. 그리고 멜라니 was eating a hamburger. 먹고 있어 이렇게도 쓰이겠죠. 그러니까 아, 가지고 있다는 상태일 때 안 쓰지 실제로는 쓸 때가 많구나. 자, 3번. 과거 진행은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그 전에 시작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걸 나타냅니다. 자, 볼까요? 준수 was walking the dog. 준수는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고요. While 그러는 동안에 his sister was cleaning the kitchen. 그의 여동생은 부엌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He was swimming side by side with Jensen. 그는 Jensen과 나란히 수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As they headed into the final 10 meters. 그들이 그지 마지막 10m를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 자, 볼게요. 과거와 관련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기준을 하나 마련해 줄게요. 자, when my mom, 우리 엄마가, 그죠? entered my room, 제 방에 들어오셨을 때, 자, I studied,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math. 자, studied가 먼저일까요? entered가 먼저일까요? studied가 당연히 나중입니다. entered, 엄마가 들어오셔서 어우, 뭐 어디 몸은 괜찮니? 뭐 하고 있니? 아, 나가 공부하게. 그저 눈치 보이니까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는 이렇게 차례대로 일어난 겁니다. 절대로 엄마가 좋아하시지 않죠. 그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좋아요? I was studying math. 그때는 English를 하고 있습시다. 수학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과거 진행이 개념이 기준 과거보다 더 전에 시작한 일이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과거 진행은 항상 이렇게 교차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문에 있던 headed, 향하고 있었을 때라는 그것과 수영을 하고 있던 것은 얘들이 수영을 더 먼저 하다가 10m를 남겨둔 거겠죠? 그거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과거 진행과 과거는 과거 진행이 더 먼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오,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 엄마가 어우, 과일 주스를 내다 주고 갑자기 아침에 식단이 바뀌면서 용돈이 올라가요. 그치만 나는 눈치 백단. 이미 엄마가 오기 전에 뭐를 이미 끝난 상태였니? 컴퓨터 게임은 다 해놨죠. 그죠? 그럼 이건 또 왜 과거 완료를 썼죠? 이건 이미 더 전에 끝내버린 일. 그죠? 기준 과거보다 더 전에 끝낸 일. 그럴 때 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면 헤드빈 플레잉 요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험과 별개로 거의 쓸 일은 없지만 엄마가 들어와서 수학책을 펴고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 경험치 180으로 오늘 레벨 업. 요게 띡 소리가 나버렸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까지 뭐뭐 하던 중이었다. 요것까지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따가 현재 완료 진행할 때 조금 더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시험엔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개념, 여러분이 동사가 사용될 때 어떠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지만 파악하면 되겠다.
자, 4번 미래 진행은요.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진행될 일, 그 특정 시점보다 더 전부터 시작돼서 끝나지 않고 진행될 일이나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일을 나타낼 때 쓴다. 거의 쓰이는 일이 없다. I will be having a guest from my hometown this weekend.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I will have a guest 이렇게 더 많이 쓴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나 이번 주말에 우리 고향 출신 손님을 한 명 맞이하게 될 거야. I will be attending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I'm attending 확정된 미래로 더 많이 쓴다. My son's wedding in Sydney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날 시드니에 우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할 거야. 우리 문화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주로 집 안에서 결혼식을 준비해주지만 여기서는 부모님들도 손님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문화가 그때까지도 확 변하지 않았다면 결혼보다는 계속 연애를 하면서 살 것을 권합니다. 왜? 시월드가 존재하고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 우리나라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그렇죠? 너무 자식에게 끊임없이 그 집안이 그렇게 그늘을 치고 있어서 그걸 권유합니다. 계속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삶, 결혼해본 사람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알게 되는 날이 있을 수 있겠네. 닷! 키 이그잼플처에서 시간과 시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앞에서 한 겁니다. When the exam is over, 시험이 끝날 때 I will be relieved. 나는 좀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I'm having lunch with Daesom tomorrow. 확정된 미래. 내일 다솜이와 점심을 먹을 거야. 그럼 when을 거기서 부사절로 쓴 거였죠? 그러면 형용사절로 쓴 거를 한번 써줘 볼게요. The day will come when your dream will come true. 자, 얼핏 보기에 그냥 분리되어 있지만 그날은 올 것입니다. 어떤 날이요? 여러분의 꿈이 실현될 그날은 올 거예요. 그래서 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인데 동사가 짧으니까 도치가 돼서 요 뒤에 왔어야 될 게 뒤로 간 겁니다. 해석을 따로 하지 않아요. 그치? 해석을 하지 않는 얘는 형용사절임으로 미래에서는 그냥 미래를 쓴다. 너의 꿈이 실현이 될 그날은 올 것이다. 그죠?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월드컵. 이제 2018은 안타깝게 독일은 이겼지만, 각본에 없던, 그죠? 패배가 정말 가슴이 쓰리는 멕시코 두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2022년 어제와 지난번 손흥민이가 두 연속 멀티골을 기록한 4년 후에는 아마 세계 탑 돼 있을 거고요. 이승우라든지 더 뛰어난 선수들도 기량이 많이 성장해서 2022, 왠지 2002하고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죠? 4강 진화를 다시 이룰 거고 결승에 갈 거로 보여요. 그죠? 그날을 대비해서 2022면 딱 좋죠. 여러분에게 이미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죠? 이은재 근처에 와서 맥주를 막 마시면서 쌤 오늘 결승이에요. 그죠? 올팍에서 같이 이번에 그러고 빠밤빠밤 막 이러고 있겠죠. 눈에 선하죠?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응원을 하느냐 아니면 대성학원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몰래 보느냐는 3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측 문제로 가볼게요. A는 birds migrate, 이주한다. 2번은 are taking. 3번은 think. 4번은 is tasting. 5번에 is thinking of. 자, B는요, was sleeping, called. 2번은 was studying, came. 3번은 met, was working. 4번이 shouted, was throwing. 5번이 walked와 was listening. B가 아까 말한 과거와 과거 진행의 만남. 과거 진행이 더 전이다. 자, C는요. 뭐 억지로 써보면 I will be traveling. L을 두 개를 쓰기도 하고요. traveling 하나를 쓰기도 해요. 미국 영어, 영국 영어의 차이고요. 자, I will be scuba diving. 2번. 3번 I will be vacuuming. 4번 will be having. 5번이 will be playing.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시죠. 네, 여기까지도 별거 없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6단어. 그래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시험 영어에서 우리나라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게 주로 시험 영어 위주다 보니까 자 완료 시제로 갑니다. 현재 완료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혹자는 현재 완료가 우리 말에는 없다라고 하지만 또라이 같은 말이죠. 우리 말에도 다 있습니다. 과거를 포함한 현재 시제. 과거를 포함한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가 주어질 때는 have pp 대신에 has pp를 써요. 현재 시제니까. 자. 아, 또 우리 남학생들 또 군대 가면 경험이라고 쓰네. 선생님 같이 하게 될 건데. 선생님은 27사단 경례구호가 이기자였어. 이기자 부대. 이렇게 딱 초수에 이렇게 총을 딱 역회 총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장이 딱 차가 지나가요. 1호차 같은 게 그러면 이자 근무처에서 지금 약간 소리를 절제를 한 거고 더 커다란 목소리로 갑자기 총소리보다 더 크게 그래서 아 우리 초수 아주 경계 근무가 그지 완결 그지 경계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구나. 부대장이 안심을 하고 가요. 야, 쟤 휴가 보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막 어우. 야, 휴가. 그럼 휴가 가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나중에 훈련소에서 있는데 갑자기 별을 단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일동! 동작 그만! 투! 소! 딱 해갖고 딱! 쓸어버리잖아요. 휴가요. 휴가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림 잘 그려도 휴가, 스케이트 잘 타도 휴가. 되게 없죠, 할 일이. 그래요. 미술 잘 그려서 막 국방부까지 가면은요 군생활 내내 그거로만 다니다 끝나요. 자 경험 얘기해줄게. 고등학교로 하면 친구 사귀어야 돼 그지? Have you ever eaten grass? 이렇게 물어요. 무슨 뜻이야? 너 기레스 먹어본 적 있어? Ever 대신에 여기다가 before를 써도 돼. 너 그전에 너 지금까지 기레스 먹어본 적 있어? 실화를 들려줄까요? 개포고등학교 한 녀석이 자기네 집에 냉동실에 가득하다는 구라를 했다가 실제로 선생님을 본 적이 있어요. 기레스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 I've eaten grass once 한 번 우아하게 두 번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three times, many times 이런 것들은 그저 often 이런 것들은 봐주긴 좀 그렇죠. 정직함이 없어요. 기레스 처음 들어봤는데 뭐야? 묻는 게 당연할 거고요. 먹어본 적 없어야지. 먹어본 건 어디야? 과거. 먹어본 적 있니?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건 지금. 그 두 개를 섞어놓은 아주 훌륭한 시제예요. 현재 완료. 과거와 현재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현재 완료란다. 경험과 쓰이는 부사들인 거야. 그럼 계속은요. 계속은요.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나 여기서 10년째 살고 있어. I lived here 10 years ago, I lived here 9 years ago, 8 years ago, 7, 6, 5, 3, 2, 1 다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나 지금까지 10년간 여기서 살고 있어. 그죠? 요거랑 차이점은 뭐예요? 아까 수직선을 그려준 이유는 그겁니다. 얘는 과거에만 10년을 살았던 적이 있는 거고 현재 완료를 배울 때 요걸 틀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나오는데 과거에만 살았을 때는 이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이거는 지금까지 10년인 거야. 지금까지 10년. 그래서 10년 전부터 살고 있다는 걸 계속 그 행위를 해오고 있다는 걸 알려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폴 플러스 기간이나 또 하나가 since 플러스 특정 과거 부사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I have lived here since 10 years ago.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2가지 시 중에 딱 하나 기억하라면 이거 기억해야 돼. 현재 완료는 절대 모아 특정 과거 부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시제에서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ed so far away. 과거예요. Last Christmas, I gave it my heart. Gave 과거예요. 3 days ago, I first saw her. 과거를 써야만 하는 표현들이에요. Then, at the time, at that time. 그 당시에 과거예요. 그때, when did you eat grass? 이래야지. 또는 what time did you eat? 그래야지. 이걸 when have you eaten? what time have you eaten? 이렇게 쓰면 틀려요. specific time adverb. 수능에 기출됐던 거 하나는 이거로 기출됐어요. In the summer of 2001. 연도 이렇게 나오면 과거. 그지? 더 있을까요? On 특정일. On my birthday. 그거를 I have eaten과 함께 쓰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 너무 중요한 거. 내신에서 10명 내면 8, 9명 틀리는 거. Just now. A moment ago로 여겨지는 과거부사예요. 요거 기억해 두세요. 12가지 시제 중에 딴 건 다 까먹어도 하나만 기억하라 그러면 요거 기억해 둬요. 오케이? 그게 계속적인 용법과 나오는 거예요. For 플러스 기간, since 플러스 특정 과거. 괜히 그게 계속적 용법. 그럼 완료 용법. 완료는요 이거겠죠. Have you finished it yet? 우리 원장님 말투가 이래요. Shake, 야 shake야. 왜? Shake야. 너 다 했나? 했니? 쉐갸. 이런 식으로. 자, 했니? 그럴 때 의문문이니까 yet를 써요. 의문문일 때. 그럼 못했을 땐 뭐래요? I haven't finished it yet. 아, 부정문일 때도 yet를 쓰네. 그지? 부정문일 때도. 이미 끝냈으면 I've already. 나 벌써 finished it. 끝냈어. 아, 이렇게 쓰는 거군요. Already, yet, 그리고 yet. 근데 이거 보세요. I've just finished it. 나 막 끝냈어. Just. 또는 I've finished it now. Wow. Just와 나오는 단독으로 쓸 땐 현재 완료랑 저렇게 쓸 수 있는데 반해서 Just now를 쓰면 못 쓴다는 이 미개한 띠리띠리들이 만든 언어를 보세요. 미련하죠? 우리가 이해하면서 시험에 나오면 그렇구나. Just now는 방금 전에 Just 막 now 이제 막 아무튼 Just와 now는 따로는 현재 완료랑 쓰지만 Just now가 절대로 현재 완료랑 쓰려면 안 된다. 이제 결과가 남았죠. 결과는 솔직히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이티브들이 모르는 용법이에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Finished. 경험 관련은 이미 finished. 이미 끝난 것에 대한 현재까지의 어떤 것을 연관시키는 거고 이거는 unfinished. 끝나지 않은 unfinished present perfect. 현재 완료를 설명할 때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바로 일본과 한국의 시험 용어를 준비시키는 그 학계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맨 위에 칸에다 한번 써줘볼게요. I lost my phone yesterday. 나 언제 핸드폰 잃어버렸다? 야, 근데 너 지금 핸드폰 있잖아. 그래, 오늘 아침에 찾았어.
그래서 지금과의 연계가 없습니다. 과거 동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so, 그래서 I don't have it now. 그래서 지금 그거 안 가지고 있다. 요거 두 개를 합쳐서 표현하는 게 바로 I've lost. 그죠? My phone이에요. 나 핸드폰 잃어버려서 없어. 오케이? 간단하죠?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줄이는 표현일 뿐입니다. 잃어버린 완료된 행위 때문에 그 결과물에 초점이 있다라고 설명하지만 내가 볼 땐 어불성설이에요. 완료는 결과물이 존재합니다. 나는 숙제를 끝마쳤으니 끝나 있는 숙제가 결과물로 있겠죠. 이걸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놈들은 절대로 못 이겨요. 네이티브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완료와 결과는 같은 거다. 시험에 못 나옵니다. 그냥 과거의 유물로 존재하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는 했구나 기억하시면 돼. 보세요. 첫 문장. Eric has seen that movie 5 times. 에릭은 저 영화를 다섯 번이나 본 적이 있습니다. Mr. Huang has taught math for 7 years. 황 씨는 7년 동안이나 수학을 가르쳐 옵니다. I've just finished eating dinner. 나 이제 막 저녁 식사 끝냈어. Jenny is wearing a cast because she has broken her leg. 제니는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야. 괜히? 오케이. 그럼 has broken은 여러분은 완료로 설명할래요? 결과로 설명할래요? 상관이 없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건 과거고 그 과거로 인해서 지금 다리가 부러져 있다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자, 이번에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은 기본적인 이론으로 보면 현재 완료 플러스 현재 진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그냥 간편한 기본 이론이에요. It has been raining for weeks. 몇 주 동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대요. It's been raining for weeks. 됐어요? 그럼 선생님, It has rained for weeks. 안 되나요? 돼요. 몇 주째 비 내리고 있어. 그럼 has been raining은 무슨 뜻인데요? 몇 주째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야. 넌 일상에서 어떤 걸 쓰겠니? 너 같으면? It has rained를 쓰겠죠? 일상에서 네가 몇 주째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야 라고 표현할 일은 거의 우리나라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만 존재는 한다. I'm not sure when it will stop. 여기 보세요. When it will stop. 언제 비가 그칠지. 이게 명사절이 끄는 의문사잖아.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라 그래서 미래입니다. 이거. 그 밑에 볼까요? I've been using the library. 나 도서관 사용해오고 있는 중인데 since I moved to this town. 내가 이 마을로 이사온 이후로 지금까지. 역시 마찬가지 I have used를 써도 훨씬 더 간단합니다. 다만 이 책에 나오지 않는 한 가지를 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새해를 맞아서 담배를 끊으신다는 결심과 함께 아들아, 딸아, 아빠가 결심을 단단히 했다. 아빠가 혹시라도 담배 피다 걸리면 걸릴 때 너에게 100만 원을 주마. 따단 학교 갈지 끝났어요. 그날따라 집에 떠갔는데 담배 냄새가 나요. 베란다 문을 딱 열었어요. 아빠가 어? 일찍 왔네. 냄새를 맡아보니 담배 냄새가 나요. 지금 피우고 계시다면 Are you smoking? 이러면 되겠죠. 현재 진행으로. 근데 아빠 지금까지 담배 피던 중이었지. 그치? You have been smok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창문을 열어봐. 우와 선생님 지금 눈은 안 내려. 지금 눈 내리면 It's snowing. 근데 딱 열어봤는데 눈은 안 내리고 있지만 눈이 쌓여 있어요. 방금 전까지 뭐 하던 중이야? 눈 내리던 중이지. It has been snowing. 눈 내리던 중이었구나. 네이티브들이 이런 식으로는 씁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해요. 이거 시험에 못 냅니다. 자, 3번. 과거 완료는 특정한 과거 시점 이전. 아까 했죠? 엄마가 들어오셨을 때 공부 중이었지만 이미 그 전에 뭐 했을 때? 컴퓨터 게임은 끝내놨죠. 볼까요? When Stella got to school. 스텔라가 학교에 도착했던 게 기준이야. 도착했을 때 그녀의 친구들은 had started a game without her. 스텔라 없이 게임을 이미 시작했었어. We could play computer games. 우린 컴퓨터 게임 할 수 있었다. Because 왜냐? We had already finished our homework. 이미 숙제를 그 전에 끝내놨으니까. Tina didn't laugh at my joke. Tina는 내 농담에 웃진 않았어. 왜? Because she had heard it before. 이미 그 전에 들어봤으니까. 자, 잠깐 볼까요? 과거 완료를 쓰는 이유. 자,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가뿐하길래 조깅도 했지요. 조깅을 갔다 와서 간단하게 씻고 샤워를 하고 나서 밥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했어요.
외출을 하다가 제 친구 똥철이를 만났어요. 똥철이가 나한테 빵 먹을래?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자식아, 나는 이미 아침을 운동도 끝 마치고 거하게 먹은 상태란다. 자, 이거예요. 기준